추천드린 향이 여기 있다. 요거는 우리나라 돌모아 디어마인드입니다. 디어마인 디어마인 비슈아돌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숨돌이네요. 숨돌 이건 위드돌도 있어요. 위드돌 블루페어리 타임페어리 안녕하세요. 오라메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후쿠오카의 만다라케라는 상점이에요. 짜잔. 제가 작년에도 만다라케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다시 찍어보려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구간용품을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오늘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옛날에도 유명했던 그런 갖가지 장난감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중고 물품 판매하는 데다 보니까 정말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를 발견했다. 너는 누구냐? 등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도 달렸어. 리라쿠마랑 따라큐 인형도 있네? 피카츄 가방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포장이 오래돼 보이는 풀스포 갖고 싶다. 풀스포 갖고 싶네요. 저 여러분 그게 있어요. 플스4나 엑스박스 같은 그 콘솔 게임기들은 명언이 하나 있는데 내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째지는 그런 선물이 바로 콘솔 게임기라고 합니다. 나도 내 돈 주고 사긴 돈 아까워. 하지만 선물 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이 콘솔 게임의 굴레란. 아이돌 마스터? 저것도 만들면 예쁘겠다. 게타로보 철인 28호 보면은 처음 보는 캐릭터들도 엄청 많네. 지금 극장에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건 고질라 관련 장난감들도 많이 있어요. 얘가 킹 기도라. 얘가 고질라 같은데? 중고 장난감인데 이런 거 요게 지금 우리나라 돈에 60만원이야. 60만원 가격 엄청 비싼데? 배트맨이다. 옛날에 울트라맨 시리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로보캅? 모르겠고 마징가 제트. 이거 본 적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이건 중고 물품들이라고 하지만 와 가격 장난 아니네. 중고 장난감 하나에 막 가격이 60만원 이러네. 나 45만원. 얘도 45만원. 가격 장난 아닌데? 이번에는 2층에 구간용품들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인형 코너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인형들 보여드릴게요. 아마 오래전에 나온 피오니모들 같은데 요즘 나오는 인형들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와, 확실히 저렴하게 파는 인형들보다는 옷의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인형도 물론 예쁘고요. 와, 카드캡터다. 이거 갖고 싶다. 옛날에 나왔던 굿즈도 있는데, 와. 이건 혹시 2000년도 발령이란 소리인가? 아닌가? 지금 이거 2000엔 주고 사긴 괜찮은 것 같은데? 와, 근데 봉은 비싸다. 봉은 지금 거의 30만원 가까이 하는 거네. 폼 케이스도 있다. 옷 종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마법기사 레이어스구나. 오, 처음 봐. 여기는 세일러문. 인형도 생각보다 저렴한데? 에딩피치 인형이었다면 바로 샀겠지만 세일러문이라서 세일러문은 굿즈가 정말 옛날부터 엄청 나왔구나. 패션 바비 인형들 이런 거 컬렉션 하는 분들은 이런 데 오시면 살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세계 민속 의상도 있고. 우와, 이런 세트는 진짜 탐난다. 이건 오비치 11 바디. 오비치 11 바디는 어디 가든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리카들도 보이고 미니언즈도 있어. 숭무원 복장도 정말 귀엽다. 베스킨 라빈스 관절이 꼭 뼈 같네. 추천드린 향이 여기 있다. 요거는 우리나라 돌모아 디어마인드입니다. 디어마인 비슈아돌
처음 들어보는 거고. 숨돌이네요, 숨돌. 이건 위드돌도 있어요, 위드돌. 블루 페어리, 타임 페어리. 미안하. 이게 SD들은 다 버크스 거였죠, 아무래도? 여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다. 작년 영상 썸네일인 UPS 남이 구간도 있는데 금액이 80만원. 아우. DOD다, DOD. 오, DOD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모래마필님 말하는 거를 더 들으시면 잘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인형들은 일반 유길돌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사이즈를 뭐라고 해야 될까? 유길돌이라고 하기엔 좀 큰데 일반적인 바비보다 훨씬 큰 크기이고 여기 특이한 인형, 작은 인형도 보이네. 귀여워. 옷은 조금 비싼 편인 것도 있고 이런 건 좀 비싼 것 같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이 있네요. Hello. Hello. 인사하자. 안녕. 안녕. 오사카 만다라케보다는 볼 게 훨씬 많지. 아, 오사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오사카 만다라케 볼 게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찍다 말았어. 아, 그랬나? 어. 근데 여기는 훨씬 많아. 여기 인형 보면은 디어 마인도 있고 돌모아도 있고 DOD도 있더라. 아, 내가 좋아하는 프리프. 이건 뭐 신품하고 옛날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오히려 신품보다 더 싸다. 그래? 신품은 2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확실히 브라이스보다 인기가 없나 봐. 프리미엄은 많이 안 브라이스는 브라이스 콘까지 따로 열리는 게 알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 때문에 사고 싶다. 인형은 전혀 내 스타일 아니고. 이거 봐, 브라이스는 가격대가 달라. 얘네랑 얘는 박스째로 있는데도 15만원을 사고 얘는 35만원, 25만원이야 가발이다. 1800엔? 그러면 한 2만원 정도? 이게 사용을 했던 건가? 되게 저렴하네. 옛날 애들 저런 우주복이 나왔었나봐. 응? 저 입고 있는 거 옷. 이거는 황변이 안 온 신품 같은데? 와, 크다. SD 시장차가 이렇게 크다고? 이건 살만하다. 3개 만원 정도니까 괜찮네. 아마 포장 안 뜯은 새 제품 판매하는 것 같은데. 와, 오비치 바디들 귀엽다. 얘네들은 누구지? 이름이 안 써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어를 못 읽어서 못 읽거나. 옛날에는 비율이 이랬나봐. 지금 나한테 있는 DOD가 오른쪽에 있는 애처럼 비율이 저래. 와, 내가 지금 잘못 본 거니? 20만원 남자 얼굴 같아. 이게 지금 SD 몇 세인가? 9세 바디인가? 얼굴 엄청 크다. 얘네들은 옷도 팔고 옷이 그래도 의외로 저렴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거 한 10만원 정도의 구성이 이런 거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틈틈이 잘 보면 가성비 괜찮은 옷들도 보여요. 세일러복도 이쁘다. 아마 올 때마다 다른 종류 상품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거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진짜 구경할 거 많아요. 또 면세도 되니까 좋죠? 장화도 있고 굿즈 굿즈. 여기는 디디가 있네요. 와, 디디 가격도 분명 중고인데 디디 의상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다 탐나요. 특이한 페인팅이 된 아이도 있고 MDD가 가볍고 귀여워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없는 바디면 옷 입히기도 좋습니다. 옷 입히기 좋다기보다 옷 만들기가 쉬운 거죠. 디디도 예쁜 애들 많다. 와, 이런 세트도 진짜 멋있다. 전시되어 있는 디디들. 이 오른쪽 사이즈는 뭐지? 그랑조 피규어 갖고 싶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랑조가 유명하지 않아서 쫄딱 망한 만화라서 그랑조 관련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슬픈 전설이. 아니, 하나쯤 있을 법한데 그랑조. 아무리 망한 거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망한 거라지만 그랑조 하나쯤 있을 법한데. 그랑조가 안 보이네? 세인트 세이야 같은 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랑조가 없어. 내 기준으로 이상한 만화들은 엄청 많은데 그랑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랑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랑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드는 게 빠르지. 그랑조트. 한쪽에는 이렇게 코스프레 의상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확실히 우리나라 코스프레 의상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개인이 만든 건지 아니면 유명한 코스튬 메이커 샵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퀄리티 좋은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왕년에 코스튬 메이커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재밌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다라케 와서 구경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데요. 이런 거 컬렉션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진짜 좋은 시간, 좋은 쇼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잘 구경하고 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